내가 직접 집을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집을 설계하고 싶으세요? 야, 정말 제 뜻대로만 지을 수 있다면 볕이 잘 되는 통유리로 집을 지어놓고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하나 들여놓고 예, 바로 세차도 좀 가능하고 예, 뭐 태양열도 좀 해놓고 예,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수영장도 좀 만들어놓고 예, 가능하겠죠? 돈만 있으면. 아, 아, 그럼 예. 예전에는 그냥 내 집만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쭉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잡혔습니다. 일단은 집을 설계하기 전에 교수님을 불러야겠어요. 불러서 상의를 한 다음에 지금 아마 저 바지의 패턴이 저희 집 벽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운 그 벽지로 꾸미고 아까 김일중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통유리 하기 싫으세요? 아니 지금 말씀하고 아니 좋아요 좋아요. 오늘 교수님의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일단 제목은 뜨는 도시의 법칙 뭐 그런 겁니다. 뜨는 도시의 법칙 쉽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도시라는 거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발명품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대변하는 최고의 기술력들이 합쳐지는 것들인데 그 안에 숨겨진 여러분들을 조종하는 어떤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리가 더 걷고 싶은지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카페가 많은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가 만들어지면 제일 필요한 게 뭐인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계속 모여 살려고 하잖아요. 짝짓기 보는 때는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홍대 앞에 한번 가보세요. 금요일 저녁에 막 미친 듯이 애들이 올라와요. 옥탑방은 거의 공유경제라고 생각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야. 저는 우리나라의 그 정말 기발한 발명품인 것 같아요. 나 있잖아요. 아주 새로운 개념의 시대를 앞서 나간 공유경제 개념. 너무 차고 넘쳐요, 우리는. 유럽의 광장보다 더 잘 분포가 돼 있어요. 안경 너머로 엄청난 음습함들이 있다는 거. 김일중 씨,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가 만들어지면 제일 필요한 게 뭐인 것 같으세요? 제일 필요한 게 집이죠. 네, 집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맞는 말이고요. 집이 제일 필요하고요. 예. 가장 근본적 필요한 게 물입니다. 아, 물. 예. 사람이 사실 모여 사는 데 있어서 공기는 다 아무데나 다 있는데 물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럼 대표적인 도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이제 로마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인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물이 사실 로마에는 별로 없었어요. 가운데 강이 하나 흐르는데 티베르 강이라고 우리 한강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 강으로는 100만 명을 커버하기가 힘들죠. 이게 이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가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모형이에요. 이게 옛날 2000년 전에 로마의 모습인데 콜로세움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재미나게 보이는 거가 여기 담장이 하나 서 있어요.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담장이 뭐냐 하면은 이게 시내를 가로질러 갈 때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아치 구조로 되어 있는 다리입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수로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의 인구에 먹여 살릴 수 있는 물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먼 데서 끌어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펌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무조건 중력으로 기울기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몇십 킬로 떨어진 데서 해발고도 몇 미터 차이밖에 안 되는 로마까지 끌고 오니까 그 경사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천분의 일 정도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가 거의 수평으로 보이는 정도일 거죠. 그래서 그걸 끌고 와서 사람들한테 물을 계속 공급해 준 거죠. 로마에 가면은 특징이 분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 트레비 분수죠. 동전 던지는 트레비 분수인데 이거 말고도 뭐 곳곳에 되게 분수들이 많아요. 분수에 가서 보시면은 SPQR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Senatus Populus Quo Romanus의 약자입니다. 그게 로마 원로원과 시민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시면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그 맨홀 뚜껑을 한번 보세요. 맨홀 뚜껑 보면은 지금도 SPQR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수도 시스템의 원조격인 거예요. 물을 로마 시민들은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카라칼라 목욕탕도 되게 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되게 풍부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인 것 같으세요? 허리.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계속 모여 살려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짝짓기의 본능 때문에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이성이 많은 곳이 사람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계속 모이고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다 모이는데 그걸 막는 게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우리가 왜 메르스 사태 한번 겪어봐서 알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잘 모여요. 홍대 앞에 한번 가보세요. 금요일 저녁에 막 미친 듯이 애들이 올라와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짝을 만나려고 오는 거랑. 그러니까 도시에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막는 유일한 거는 전염병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옛날 흑사병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코가 길게 나온 가면 있죠. 저게 뭐냐면은 보통 죽음의 사자 이렇게 표시로 나오잖아요. 연쇄 살인마들이 쓰고 다니면 나오잖아요. 저게 원래 의료 마스크예요.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환자한테 너무 가깝게 가지 말라고 거리를 제기 위해서 코를 길게 뽑은 거였어요. 근데 치료하다 죽으면은 얘네들이 날르고 날르고 하니까 이제 저승사자처럼 된 거죠, 이미지가.